제8대 노원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다돼 갑니다. 이제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구의회는 6월 한 달간 전반기 마지막 회기를 진행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제259회 노원구의회 정례회가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구의원들은 노원구의 여름철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려진 조례 재개정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또 집행부가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평소와 같은 안건들을 다루지만 다른 때보다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8대 의회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로 의원들에게는 4년 임기의 절반을 되돌아보는 반환점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견해가 다르기도 하고 어색한 장면이 몇번 연출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지난 2년간은 의장으로서 불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회의 이번 정례회는 22일간 열립니다. 상임위 활동 외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7일 2차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이 구청장에게 집행부 현안을 묻는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폐회 날인 오는 30일 4차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의장, 부의장 선거가 치러질 계획입니다. 서울뉴스 서전입니다.